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했었던 불개미 테마파크 그리고 뒤이어서 호끼미 테마파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떨결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여왕개미가 한 마리인 줄 알았지만 이 영상에 보면 최소 3마리 이상 많게는 5마리까지 있는 걸로 추측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왕개미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개미 테마파크를 재개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두 개를 준비해서 사육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로써 바로 사육장 이름은 노동착취로 해볼까 합니다. 맞나? 자 이제 불개미 테마파크는 제가 이거 완성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생각외로 오 깜짝이야 약간 오 뭐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먹이를 먹일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도 오 이거까지 먹여?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무튼 야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계속 베베 꽈서 넣어줄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아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그냥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빨리 감기. 자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네요. 뭐 360도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좀 어이없지만 제가 한번 활동량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입구는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는 젤리만 넣을 거고 젤리를 바닥에 그냥 뚫을 겁니다. 그럼 바닥에 젤리가 쌓이면서 점점 쌓이겠죠? 자 이거는 제가 올해는 못 쓸 것 같고 약간 일회용성으로 불개미를 위한 이벤트성 사육장입니다. 자 이거를 뚜껑을 닫고 구멍을 내서 여기서 호수를 빼서 호수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호수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줄 거예요. 제가 똥손인 거 아시죠? 그냥 대책 없이 합니다. 근데 그걸 적용시키는 것도 접니다. 그게 그냥 두루 저 그 자체입니다. 아 이렇게 안 뚫리냐 이거 또 어떻게 뚫어야 잘 뚫리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불개미 테마파크가 다시 개장할 수도 있거든요.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 하나 그리고 젤리를 먹고 나올 수 있는 통로는 여기 하나입니다. 대충 짐작하시나요?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자를 거예요. 자를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베베 꼬꼬거든요. 오케이 자 바로 짜잔 불개미 테마파크입니다. 자 제가 전에는 이 등을 안 켜주다가 약 한 달 전부터 이 등을 켜줬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우선은 불개미들이 지금 당장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전보다는 많아요. 지금 뭔가 이게 먹을 거리를 사냥한 건지 들고 가네요. 자 아까 여왕개미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여왕개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런 보이시나요? 일명 개미 번데기 나용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 하얀색 안에 다 개미 번데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잘 보시면은 좀 하얀 개미 보이시죠? 이 친구는 지금 막 태어난 개미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개미 나용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왕개미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한번 먹이를 먹여보고 키워볼 예정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급수대가 있고요.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급수대. 그다음에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 제가 여기다가 다양한 먹이를 올려줘요. 제가 먹다 남은 과일도 올려주고 여기 젤리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밀엄을 잘라서 부어주기도 하고 저기는 이제 일광욕하는 그리고 몸을 뜨겁게 하는 자리인데 보통 곤충들은 몸을 움직일 때 잠자리라든지 다양한 곤충들은 열을 기반으로 열 에너지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의 온도가 50에서 60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순간적인 온도요. 자, 무튼 저렇게 젤리에 있는 당분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로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진짜 제가 먹다 남은 거예요. 어제 먹고 깜빡했는데 이런 거 제가 좀 주고요. 이거는 천이향인데 천이향이었나? 이것도 지금 많이 좀 딱딱해져서 이런 거를 제가 개미한테 먹이는데 추가적으로 이건 송어알입니다. 진짜 송어알이에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자 이 송어알을 먹일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먹이면서 키웁니다 여러분. 개미가 저랑 비슷하게 잘 먹어요.
자, 그나저나 이 사육장을 우선 열어서 이벤트성 사육장입니다. 제가 영구적으로 쓸건 아니고요. 그냥 좀 더럽게 쓰더라도 이렇게 젤리를 하나 넣어놓고 닫고 넣어주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죠? 자, 한번 바로 넣어줄게요. 또 심지어 저 벌집도 잘 이용을 하네요. 자, 우선은 야, 너네 잠깐 여기로 비켜라. 잘 보이게 좀 관찰 좀 하려면 여기다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입구가 여기거든요. 잠깐 좀만 당길게요.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애들이 입구를 잘 알아야 될 텐데, 제발. 자, 지금 여기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죠? 자, 근데 개미들이 이 통로로 들어가서 한 마리가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젤리를 먹고 나와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페로몬을 뿌려서 여기 먹이 있다 해서 이렇게 오는 거는 좀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문을 지금은 좀 열어줄게요. 왜냐면 개미들이 들어가서 젤리를 먹도록. 아, 내 손에 붙지 마. 아, 맞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육하고 있는 개미는 그냥 우리나라 토종 불개미입니다. 근데 가끔 이 불개미 키우면 안 되지 않냐, 생태계 교란종이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채집된 토종 불개미고요. 지금 생태계 교란종으로 된 친구는 해외 무역을 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제가 알기로는 붉은 불개미라고 해서 다른 불개미입니다. 그 친구는 물렸을 때 피부 가려움증이라든지 두드러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키워도 전혀 문제없는 불개미라는 겁니다.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가 됐고, 지금 개미가 몇 마리 들어갔기 때문에 가차 없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잠깐만, 잠깐만. 야, 얘들아. 야, 너네 찌부대면 안 돼. 뭘, 소중해. 너네 군대도 작아서 소중하다.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먹기 시작하죠. 조금 있으면 배불리 먹고 아마 이 고무호수를 열심히 이용을 할 겁니다. 먹고 통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찾는 것도 관건이에요.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만 활동력을 위해서. 세 명이서, 네 명이서 뽀뽀. 자, 여러분들, 개미들은 이렇게 뽀뽀하는 행위를 영양 교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친구가 뭐 맛있는 걸 먹었다 했을 때, 너도 좀 먹어라. 나좀 필요하다. 나좀 줘. 서로 호르몬이나 이렇게 더듬이로 소통을 하면서 주는 건데, 참 이거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유, 새소도 이쁘게 하네. 자, 근데 불개미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장수말벌뿐만 아니라 뭐 거머리 등등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냥해서 먹고 했던 이 추억의 불개미 테마파크가 이제 부활을 하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로의 불개미 치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걸 다시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아직 반응이 없구만. 자, 여러분들, 저 30분 정도만 딴짓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약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야, 개미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 보면은 개미가 지금 호수에 들어가긴 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 호수에 들어갔는데, 아, 이게 참 미스네요. 아, 실수네요. 미끄러워하네요, 친구들이. 와, 되게 특이하다. 애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벽도 잘 타고 하거든요? 벽도 타는데 이 코모호수를 좀 미끄러워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봐도 좀 쓸모가 없는 이벤트성 사육장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호수를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입구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좀만 힘내라. 운동해야지. 친구야, 너도 좀 힘내봐. 빨리 올라가 봐. 자, 그렇더라면 이번에는 송어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개미를 사육할 때 쭈꾸미나 낙지 같은 거를 주면은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보통 얘네들은 뭐 잘라서 먹는 것도 있지만 빨아먹는 게, 흡즙해서 먹는 게 개미들의 특징이거든요. 이알 같은 경우에도 아마 흡입하면 경량분이 될 겁니다. 송어알 먹자. 맛있는 것 같았어. 진짜 송어알이야. 오, 반응 바로바로 하는데? 놓은 지한 20초 됐나? 지나가는 개미들이 싹다 모였어요. 이야, 반응이 좋아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지, 아니면 금방 썩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먹이 반응이면은 뭐 다른 미러미나 안 줘도 각종 미네랄과 각종 단백질, 무기질 뭐 등등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알들이 영양분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욕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3개에서 4개층을 채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무난하게 한 층은 채웠네요. 그리고 먹다 남은 딸기랑 천혜향, 이거는 지금 주기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지. 우선은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너도 내일 보자.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송어를 어느 정도 먹다가 말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서 미러미 탈출을 해서 미러미 안에서 번식을 해서 작은 미러미들이 생겼는데 이 작은 미러미들이 송어를 냠냠냠냠 먹고 있습니다. 아, 생각이라 많이 안 먹었어요.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바로 사육장인데요.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하루 지났으면 이제 결과가 이제 또렷합니다, 개미는. 짜잔. 애들이 아 여기는 안돼 빨리 나가야 돼 입구는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저기 아래쪽에 개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호수에 들어가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활용을 잘 못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뺑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괜찮네 좀 활동력을 좀 이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미끄럽기도 하고 너무 베베꼬아 놓다 보니까 애들이 잘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위쪽에 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아 이거는 좀 미안해서라도 활동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쓸모없는 그냥 사육장이 돼버렸네요. 자 우선은 제가 뚜껑을 열어서 개미들한테 자유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어이구 해버렸어. 그래 놀이터로 써라 그냥 이러고 열어줄게. 자 갑자기 활발해진 거 보이시나요? 오 그래 그렇게 회전시켜. 오 야 그게 더 좋겠다. 그래 회전시켜서 놀아라. 얘들아 이게 밥 왔다 밥 먹자. 이야 여러분들 넣자마자 반응이 오네요. 보통 미럼을 그냥 통째로 주면 사냥하는데 바쁜데 이렇게 잘라주니까는 오 이렇게 흡입하는 거 보이시나요? 핸드폰 카메라의 한계입니다. 조만간 바꿀 건데 아마 나중에는 더 세밀하게 좋은 화질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꽉 채워놨는데 지금 엄지손톱만큼 이상의 물을 마셨네요. 생각외로 개미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집개미 종류예요. 집개미 종류는 실제로 집에 탈출을 하면은 뭐 장판 밑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건조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불개미는 탈출을 하거나 자연에서 채집한 일본 왕개미라든지 뭐 홍가슴개미 등등 집개미 종류가 아닌 친구들은 만약에 방생이 되거나 탈출을 했을 때는 집에서 서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막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불개미들이 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이시죠? 영양분이 많이 필요했던 증거고 양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페로몬을 뿌려서 복류를 한 모양입니다. 자, 무튼 오늘은 짧게 제가 불개미 테마파크를 한번 살짝 건드려봤는데 실제로 영상을 제가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여왕개미가 여러 마리가 나왔던 거 영상에서 보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테마파크를 조금씩 한번 성장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보완할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타워 같은 경우에도 여왕개미가 여러 마리 들어가 있다가 헌집이 돼서 그런지 쓸모가 없어서 그런지 나오는 거를 제가 예전에 봤었고요. 지금 여기는 쓸모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안에다가 이 유리소주 안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개미 테마파크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젤리랑 좀 사냥할 수 있게 청소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 많이 주시면은 여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이게 참 미스네요. 아 실수네요. 미끄러워하네요 친구들이. 와 되게 특이하다. 애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벽도 잘 타고 하거든요. 벽도 타는데 이 코모호수를 좀 미끄러워하는 듯합니다. 아